스스로를 얼버매고 세상이 웬명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 있는 것. 아름다운 꽃일 수고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슬고 한순간에 말 없지.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. 네, 아, 뒤로 갈수록 노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가는 것 같습니다. 같이 느끼시지요? 아, 역시 말리포에서 이루어진 제5의 백화산 가요제 정말 아주 뜨겁게 무르익어가고 있고요. 자, 말리포 하면은 또 몇 년 전, 수년 전에 또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또 우리 지역민들이 또 어렵고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런 가요제를 통해서 또 다시 거듭나고 또 우리 태안이 또 거듭나고 우리 말리포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거듭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또 주는 의미에서 이 가요제가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나 한가 싶고요.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 말리포로 사랑을 좀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저도 아침 오늘 일찍 와서 바닷가도 나갔다 왔는데 어떻습니까? 그런 그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고 이제 지금은 아주 청정적으로서 깨끗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나요?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리고,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보듬게 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또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가 이만큼 많이 틀렸다는 것을 또 전 세계에 또 많이 보여줬고, 우리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 봉사를 통해서 우리 기적을 이뤄냈습니다. 이곳이 바로 말리포의 기적이라고 하는데, 같이 한번 이런 그 가요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한번 이런 그 말리포 사랑을 좀 많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도 또 오늘 또 이 가요제가 끝나면 또 같이 식사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즐기고 하겠습니다.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자, 이번에 초대가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엣 가수가 되겠어요. 아주 멋진 또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부를 텐데, 노래 제목이 따지지 말하는 곳입니다. 따지지 마. 우리 이렇다 저렇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따지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 서로가 화합하면서 살자 하라는 뜻 같은데, 아무튼 들어보겠습니다. 미스 미스터 두 분 모시고 갑니다. 자, 박수로 모십니다. 속도는 여자처럼 따지지 마. 뻔한 얘기 이제는 하지 마. 따지지 마, 따지지 마.